그럼 회수한 샘플의 아니마를 조사하는 동안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하지. 나의 사명을, 종말과 관련된 이야기를, 그리고 네가 그리도 바라고 있는 진실을. 자, 그럼 어디부터 시작할까? 그러고 보니 궁금하긴 했었어. 폐하, 당신이 원하는 에덴의 끝과 아폴리온이 원하는 종말은 뭐가 다른 거지? 이렇게 뛰어난 성능의 배가 있고 오랜 시간 동안 저 먼 우주에서 버틸 수 있었다면 당신은 그저 거기서 우리가 멸망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되는 거 아닌가? 일리가 있는 말이군요. 그 부분은 저도 궁금합니다. 폐하가 직접 강림하기 전에는 게이트를 통한 침략이 일반적이었지. 게이트만 사용했어도 장기전으로 간다면 분명 당신이 이길 수 있었을 거야. 굳이 아폴리온을 사용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군. 그 반대라고는 생각 안 해? 너희는 예언을 잘못 해석했어. 원인과 결과가 반대인 거지. 운명의 굴레는 에덴의 평화를 위해서 유리아를 무력화하려고 널 소환한 거야. 그래, 구원자. 그것부터 설명하는 게 마침 딱 좋을 수도 있겠구나. 너희는 아폴리온이 지닌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아폴리온이 지닌 진정한 힘? 엄청 센 건 알아. 뭐든지 다 부술 수 있을 것 같아. 아폴리온이 지닌 힘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다. 아폴리온은 말 그대로 종말의 정리, 무언가를 소멸케 하는 것이 그 권능의 본질이다. 그리고 아폴리온이 가져오는 끝은 단순히 이 행성의 끝이 아니야. 그 말 그대로다.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옛날, 우리 초인류의 시대에 아폴리온이 강림했었다. 당시 아폴리온은 불완전한 각성 상태였고 수많은 이들이 희생하여 종말을 가까스로 회피했지만 고작 그것뿐이었다. 우리 초인류는 단지 회피했을 뿐 진정한 의미로 종말을 막아낸 것이 아니야. 잘 됐거라, 구원자. 아폴리온이 종말을 완수하게 되면 이 우주 그 자체가 붕괴되어버리고 말겠지. 아폴리온의 힘이 차원 단위의 소멸을 가능케 하니까. 뭐? 뭐? 그게 무슨 뜻이야? 한번 각성한 아폴리온이 순차적으로 의식을 거행한다. 세상에 종말의 때가 다가온 순간 다섯 번째 나팔이 울려 아폴리온 스스로가 현계하고 이후 수없이 많은 별들이 떨어져 지상을 불태운다.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여섯 번째 울림. 묵시록의 기사들을 필두로 모든 천사형과 악마형 정령들이 아폴리온의 수족이 된다. 마치 종말을 위한 톱니바퀴처럼. 우리는 그걸 종말 프로토콜이라고 불렀다.
아폴리온에 의해 각성당한 천사형 악마형 정령들은 잊고 정령술사의 목줄조차 풀어버리고 말았다. 결과 방주로 대피하지 못했던 수많은 생명체들이 정령들의 손에 목숨을 잃었지. 그럴 수가... 그리고 여섯 번째 울림은 그게 끝이 아니다. 여섯 번째 울림의 진정 두려운 점은 바로 종원의 짐승이 강림한다는 것이다. 땅에서 나타나는 연옥의 짐승, 그리고 바다에서 나타나는 빙옥의 짐승. 그 두 짐승의 등장으로 인해 우리 초인류의 찬란한 시대는 끝났다. 마지막까지 지구에 남아 짐승들과 싸우던 우리는 결국 지구를 포기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종말을 회피할 유일한 방법이었기에. 우주로 도망친 우리들, 구호방주의 일원은 수없이 오랜 시간을 떠돌았다. 그리고 우리는 도달했다. 종말을 막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에. 그것은 바로 아폴리온의 완전 사용. 아폴리온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이다. 억겁에 세웠던 목자는 보다 완벽한 목줄의 술식. 아폴리온을 제어해낼 만한 힘을 지닌 정령술사. 그리고 그렇게 지배한 아폴리온의 힘으로 이 땅 위에 모든 정령을 이 세상에서 제거한다. 그 힘의 원천인 아폴리온조차도 포함해서 두 번 다시 종말이 찾아오지 않도록 이 차원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이제 알겠느냐, 구원자여? 네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벌인 건지. 네가 저지른 과오의 무게를. 이제 알겠느냐, 구원자여? 네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벌인 건지. 네가 저지른 과오의 무게를. 다들 아까 이야기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쉽게 믿기지는 않는군요. 여태까지 벌어진 일들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아예 없는 것 같진 않지만, 유리언님께서 저희가 존재하는 이 차원을 소멸시킬 수 있는 권능을 지니셨다니. 쟤네들이 구원자님을 이용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어쩐지 그런 느낌은 또 안 든단 말이죠. 내가 느끼기에도 그랬어. 게다가 케이린 파우스트가 겪은 광경은 내가 본 예언과 비슷한 것 같았어. 불타는 도시, 검은 하늘, 쏟아지는 유성우, 그리고 그 중심에 서서 절망하며 우는 누군가. 거기서 울고 있던 누군가는 대체 누구일까? 케이린 파우스트? 아니면 내가 본 것은 과연 미래일까? 혹은 먼 옛날의 과거? 구원자님은 어떠세요? 저 녀석이 한 말 진짜일까요? 구원자님.
상황은 어떻지? 이전과 큰 차이 없답니다. 안정화에는 최소 72시간은 걸릴 것 같네요. 72시간... 많이 늦는군. 아니마의 상태가 워낙 불안정하다 보니 다른 외부 자극을 가하기도 조심스럽군요. 이대로 정말 쓸만한 전략이 되어준다면 다행입니다만... 아담이 인정할 정도의 전투력이라면 확실한 전력이 되어주긴 하겠지? 문제는 어떻게 운용할지다. 구원자가 협조적으로 나오면 좋겠군. 태하? 그 정보는 구원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너무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면 그도 이해할 수 없겠지? 애써 감추고는 있지만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일 터. 현 상황, 그리고 나의 목적까지만 파악할 수 있게 알려주는 게 옳다. 확실히 본인은 감추고 싶어하는 것 같았지만 연이어서 발생한 사건들 때문에 상당히 동요한 것 같긴 했습니다. 그래, 혹시 모르니 틈이 날 때 바이탈 체크를 진행하도록. 그럼 나는 가서 새 전략을 짜도록 하겠다. 이어서 특수개체 모니터링을 부탁하마. 예. 그리고 방주의 목적지를 아케나인으로 설정하거라. 기껏 구원자가 우리 수중에 떨어졌으니 최대한 이용하는 게 좋겠지. 알겠습니다, 폐하. 추가로 정찰용 소형 게이트를 개방시키도록 할까요? 그래. 적들의 움직임을 최대한 감지할 수 있게 빠짐없이 설치하도록. 예, 폐하. 부디 맡겨주시길. 그리고... 폐하의 바이탈 수치가 좋지 않습니다. 최소 3시간은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래, 알고 있다. 그럼 정말로 가도록 하마. 구원자... 그 외에도 생각하면 할수록 신경 쓰이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군요. 방주의 힘을 극한까지 끌어내 다른 시대의 인간을 소환. 이론상으론 가능하겠지만 소환 당시 구원자는 미미한 초상 능력만을 지녔을 터 대체 어떻게 시공 이동의 부활을 견딘 거죠? 게다가 그가 기원의 탑에 침입한 것도 제스팩은 오퍼레이터 1보다 월등히 뛰어나죠. 오퍼레이터 1이 제 보안을 뚫을 수 있었을 리 없어요. 당시 제 보안 시스템에 투입된 데이터 재밍용 바이러스. 그건 분명... 분명 폐하께서도 저와 같은 의문을 품고 계시겠죠. 당장은 처리할 일들이 산더미이니 바로 착수할 수는 없겠지만 나중을 위해서라도 구원자에 대해 좀 더 본격적으로 조사해 봐야겠군요. 종말을 저지하고 정령들을 전부 소멸시켜서 이 세상을 다시 인간의 세상으로 만들고 인류를 보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왕인 내가 지닌 사명. 인류 보존. 오직 이를 위해 희생한 수많은 이들의 부서진 영혼과 시체를 딛고 그 위에 올라선 내게 실패했다고 있을 수 없다. 역시 지금 취할 수 있는 최선책은 구원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세력을 구축하는 건가? 예, 폐하. 계속해서 마물을 생산하는 것 또한 방법이라. 월등히 강력한 기체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연구의 결정은
갖기 전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현재 지닌 병력만으로 어떻게든 해야겠지요. 그렇다면 에덴의 정령들로 부대를 구성해 대응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일 겁니다. 그간은 환경의 분석을 위해 기동력 위주의 소규모 유격대를 운용했으나 결국에는 총력전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정령들을 무작정 포획해서 그 아니마로 동료들을 재생시키기에는 운용 가능한 전투용 정령들의 수가 너무 줄어들 테니 좋은 방법은 아니겠군. 결국 아폴리온과의 결전은 나와 구원자만으로 어떻게든 해야 하나? 고독한 싸움이 되겠군. 마치 우리의 세상이 끝난 그때처럼 말이지. 이번이야말로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제 영혼이 산산조각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아폴리온을 폐하게 복종시켜 보이겠습니다. 그래. 그럼 난 구원자와 이야기를 해볼 테니 너는 쉬어라. 힘을 조금 썼으니 휴면 상태로 전환하는 게 좋겠군. 알겠습니다, 폐하. 구원자. 여러모로 지금은 그를 살려두고 아군으로 삼는 것이 더 이득이다. 게다가 아직 그에게는 수상쩍은 부분이 남아있어. 그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가 나를 방해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아내기 전까지 그를 죽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 내가 그를 살리는 건 합리적인 일이다. 절대로 틀린 판단이 아니다. 하지만 어째서 나는 이렇게 동요하고 있는 것이냐. 이래서는 마치 내가 그 녀석 안 보이네요. 대체 어딜 간 거람? 방주라는 거 새삼스럽지만 진짜 넓긴 넓구나. 게다가 여긴 뭔가 으스스해. 메피스토펠리스의 방주와는 느낌이 너무 달라. 하고 계약했냐면 나는 그냥 마녀 따라서 했어. 마녀가 나를 엄청 어둡고 춥고 끔찍한 곳에서 꺼내줬거든. 그래서 그 보답으로 마녀를 도와주기로 했지. 마녀가 원하는 건 바로 진정한 구원. 그걸 위해서는 케이린한테 붙으랬어. 비비안이 진정한 구원을? 응? 구원은 구원일걸? 마녀가 그랬거든. 구원자는 예뻐하고 도와줘도 된다고. 내가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된댔어. 뭔가 이거저거 복잡하게 설명해주면서 말했던 것 같긴 한데 잘 기억이 안 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하지만 뭐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아이라는 구원자 편. 구원자 귀엽고 맛있어 보이는 냄새도 나고 쓰담쓰담도 잘할 것 같고. 응? 케일린? 아까 저기서 까만 애랑 얘기하던 거 보였어? 하, 까만 애가 아니다. 아담이다. 시끄러운 소리가 거슬려서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마침 잘 됐구나. 구원자여, 향후의 흐름에 대해 설명할 것이 있다. 향후의 흐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나는 구원자 너를 중심으로 군사를 일으킬 것이다. 불완전한 형태뿐이고 나는 종말을 겪어봤다. 그렇기에 앞으로의 국면도 얼추 예상할 수 있지. 종말의 짐승이 풀려나 이 지상을 해종는 순간 아폴리온의 기사와 군세가 맹공을 가할 것이다. 아폴리온이 불러모은 천사형, 악마형 정령들이 완전히 힘을 갖추기 전을 노려야 한다. 이상적인 건 그 전에 소수정예의 군단으로 아폴리온을 치는 것이지만 어느 쪽이든 결국은 총력전으로 치닫겠지. 그리고 그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게 바로 구원자 니 녀석이다. 지금 이 방주는 니 녀석이 다스리던 천해의 요새 아케나인으로 향하고 있다. 거기서 너는 정령들을 모아 군사를 형성하도록. 안내드립니다. 목표 지점으로 설정된 아케나인 근방 좌표에 도착했습니다. 방주를 일시 정지하고 은신 모드로 전환합니다. 지금 이 방주는 니 녀석이 다스리던 천해의 요새 아케나인으로 향하고 있다. 거기서 너는 정령들을 모아 군사를 형성하도록. 그래? 그렇다면 일이 더 수월하겠군. 그럼 너희들을 아케나인으로 보내기 전에 구원자, 너는 나와 계약해 주어야겠다. 계약? 그래, 너는 구호방주의 포로. 나는 나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너와 협력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내가 네 명주를 쥐고 있는 상태에서 네 녀석의 제 실력을 발휘하긴 힘들겠지. 반대로 나는 널 통제할 수단이 없어지면 네가 배신할 가능성을 끊임없이 계산해야 한다. 서로 간의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 너와 나 사이에 새로운 계약을 맺겠다. 계약의 조건은 단순하다. 아폴리온이 소멸하고 우리 둘 중 누군가와 계약하기 전까지 너와 나는 서로를 해칠 수 없다. 그리고 계약으로 이어진 당사자들은 초상 능력을 발동해 순간적인 통신을 할 수 있다. 우리가 통신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건 시각정보와 청각정보 그리고 사념으로 정해야 한다. 네 녀석에게 거부권이 있을 줄 알았느냐? 그래, 좋다. 그럼 계약 성립이다, 구원자. 계약 완료. 그럼 이제 너희들은 아케나인으로 향하라. 나는 그동안 종원의 짐승 조사되어야지. 어디 그럴싸한 정보가 있는 곳은 없나, 구원자여? 구원자, 잊혀진 영웅의 유적을 찾아가 게이트 출현의 원인과 비밀을 그곳에서 내게 알려주겠어. 정령들과 다르게 너의 삶은 유한한 것. 그건
같은 인간인 내가 잘 알아. 넌 영원히는 싸울 수 없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그리고 해결해. 잊혀진 영웅의 유적. 고려는 해두도록 하지. 내게 공유할 정보가 있다면 초성 능력으로 통신하고, 나 또한 너에게 전달할 것이 있다면 초성 능력을 통해 전달하도록 하마. 그럼 가볼까요? 박테나임. 어서오세요, 여러분. 캐서린! 대체 그 머리카락은... 완전히 새하얘져버렸어. 제 머리카락은 괜찮아요. 그보다도 지금의 상황에 대해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파악한 현재의 전황도 공유드릴게요. 구원자님, 저는 정말 괜찮아요. 제 머리의 색이 바랬긴 하지만 그건 아마도 이 왕관이 지닌 눈부신 빛을 제가 차마 마저 다 품지 못하여 벌어진 일. 저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시고 부디 미래를 위한 이야기를 하도록 해요. 캐서린님, 그럼 얼른 이야기를 진행하죠. 그렇군요. 믿기 힘든 이야기이긴 하지만 일단 상황은 확인했습니다. 유리아님과 이 에덴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목표. 당면한 문제를 고려하면 당장은 어쩔 수 없이 적과 손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군요. 적들은 저희에 비해 정보도 많이 알고 있고, 구원자님을 공격하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저희들 정령들은 별개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린지가 그들의 방주에 구금된 상태고요. 그렇다고 해도 싸움을 위해서는 저쪽도 저희의 병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다른 비장의 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협력하는 형태를 취해야겠네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이후로 별님이 내게 새로운 예언을 내려주지는 않았어. 하지만 뭔가가 움직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내린 결정으로 인해 수많은 운명의 별이 움직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구원자님. 마침 조금 전에 바이스 수상박하와 병력 파견권에 대해 논의한 참이에요. 연합군과 연계 중인 암즈 코퍼레이션 일원들이 아케나인으로 파견을 나올 예정입니다. 상세한 파병 내역은 따로 보고 드릴게요. 파견 인원의 배치, 민계, 지휘, 일이 많겠군요. 저는 당분간 아케나인에 남겠습니다. 네. 연합군 측의 실력이나 조직력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총 지휘는 솔레이 소속 정령들이 맡는 게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클레르. 그럼 이어서 다음 건입니다만 탑
클라우디아와 아우렐리아의 전쟁입니다. 클라우디아